21번 문제입니다. 아우. 다시 들으십시오. 아우. 2번 문제입니다. 공책. 다시 들으십시오. 공책. 3번 문제입니다. 기차가 왔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기차가 왔어요. 4번 문제입니다. 목공 일은 언제부터 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목공 일은 언제부터 했어요? 5번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2번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3번 모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4번 운동화를 사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2번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3번 모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4번 운동화를 사고 있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지갑입니다. 2번 모자입니다. 3번 우산입니다. 4번 가방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지갑입니다. 2번 모자입니다. 3번 우산입니다. 4번 가방입니다. 7번 문제입니다. 이 여자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1번 의사입니다. 2번 경찰입니다. 3번 요리사입니다. 4번 미용사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 여자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1번 의사입니다. 2번 경찰입니다. 3번 요리사입니다. 4번 미용사입니다. 8번 문제입니다. 몇 월 며칠입니까? 1번 1월 26일입니다. 2번 2월 16일입니다. 3번 3월 26일입니다. 4번 4월 16일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몇 월 며칠입니까? 1번 1월 26일입니다. 2번 2월 16일입니다.
3번 3월 26일입니다. 4번 4월 16일입니다. 9번 문제입니다. 날씨가 어떻습니까? 1번 맑습니다. 2번 눈이 옵니다. 3번 비가 옵니다. 4번 바람이 붑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날씨가 어떻습니까? 1번 맑습니다. 2번 눈이 옵니다. 3번 비가 옵니다. 4번 바람이 붑니다. 10번 문제입니다. 지금은 12시 20분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지금은 12시 20분입니다. 11번 문제입니다. 지수 씨는 가족하고 같이 사세요? 네. 부모님과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같이 살아요. 남동생도 있고요. 다시 들으십시오. 지수 씨는 가족하고 같이 사세요? 네. 부모님과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같이 살아요. 남동생도 있고요. 12번 문제입니다. 사과는 가위로 꼭지를 자르면 되죠? 꼭지를 짧게 잘라야 돼. 그리고 사과나무 가지가 부러지지 않게 조심하고. 다시 들으십시오. 사과는 가위로 꼭지를 자르면 되죠? 꼭지를 짧게 잘라야 돼. 그리고 사과나무 가지가 부러지지 않게 조심하고. 13번 문제입니다. 그 사람 직업이 뭐예요? 다시 들으십시오. 그 사람 직업이 뭐예요? 14번 문제입니다. 언제 한국에 오셨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언제 한국에 오셨어요? 15번 문제입니다. 점심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다시 들으십시오. 점심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16번 문제입니다. 그 잡지를 어디에서 사셨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그 잡지를 어디에서 사셨어요? 17번 문제입니다. 지수 씨는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지수 씨는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세요? 18번 문제입니다. 실례지만 중국 사람이세요? 아니요. 저는 일본에서 왔어요. 그래요? 저는 필리핀 사람이에요. 다시 들으십시오. 실례지만 중국 사람이세요? 아니요. 저는 일본에서 왔어요. 그래요? 저는 필리핀 사람이에요. 19번 문제입니다. 배가 고픈데 뭐 먹을 것 좀 있어요? 네, 빵도 있고 김밥도 있는데요. 그럼 김밥을 먹어야겠군요. 김밥 좀 주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배가 고픈데 뭐 먹을 것 좀 있어요? 네, 빵도 있고 김밥도 있는데요. 그럼 김밥을 먹어야겠군요. 김밥 좀 주세요. 20번 문제입니다. 식당이 몇 층에 있어요? 식당은 3층에 있습니다. 3층에 커피숍도 있어요? 아니요. 커피숍은 1층에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식당이 몇 층에 있어요? 식당은 3층에 있습니다. 3층에 커피숍도 있어요? 아니요. 커피숍은 1층에 있어요. 21번 문제입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허리가 아파요. 무거운 물건을 든 적이 있습니까? 네, 주말에 이사를 했는데 그때 무거운 짐을 많이 들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어떻게 오셨어요? 허리가 아파요. 무거운 물건을 든 적이 있습니까? 네, 주말에 이사를 했는데 그때 무거운 짐을 많이 들었어요. 22번 문제입니다. 요즘 피곤해 보여요. 수업이 끝나면 바로 일하러 가서 밤 11시까지 아르바이트를 하거든요.
어디서 일해요? 식당에서 일해요. 음식 만드는 일을 해요? 아니요. 주방에서 그릇을 씻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요즘 피곤해 보여요. 수업이 끝나면 바로 일하러 가서 밤 11시까지 아르바이트를 하거든요. 어디서 일해요? 식당에서 일해요. 음식 만드는 일을 해요? 아니요. 주방에서 그릇을 씻어요. 23번 문제입니다. 여보세요? 거기 한국병원이지요? 아니요. 잘못 거셨습니다. 여기는 식당이에요. 312-4568 아닙니까? 아닙니다. 312-4538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보세요? 거기 한국병원이지요? 아니요. 잘못 거셨습니다. 여기는 식당이에요. 312-4568 아닙니까? 아닙니다. 312-4538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24번과 25번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어디가 안 좋아서 오셨어요? 일주일 전에 손가락을 좀 불에 데였는데 안 나와서요. 어디 좀 봅시다. 아, 병원에 좀 더 일찍 오지 그랬어요. 데였을 때 바로 차가운 물에 담가서 응급 처치를 하고 약도 사서 발랐어요. 그런데 점점 안 좋아지네요. 상처가 심해서 그래요. 우선 소독하고 연고 바르고 붕대를 감아드릴 테니까 물에 닿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그리고 내일 또 나오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어디가 안 좋아서 오셨어요? 일주일 전에 손가락을 좀 불에 데였는데 안 나와서요. 어디 좀 봅시다. 아, 병원에 좀 더 일찍 오지 그랬어요. 데였을 때 바로 차가운 물에 담가서 응급 처치를 하고 약도 사서 발랐어요. 그런데 점점 안 좋아지네요. 상처가 심해서 그래요. 우선 소독하고 연고 바르고 붕대를 감아드릴 테니까 물에 닿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그리고 내일 또 나오세요.